네, 오토사이클런 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토사이클런은 2015년도에 페이퍼가 나온 논문이고요. Efficient and Robust라고 하는 글자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떤 새로운 OtoML 그 내용을 제시를 했다기보다는 이미 2014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오토웨카나 하이퍼로프트 사이클런 같은 것들이 어떤 단점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피시언트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로버스트 좀더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개량을 한 그런 형태의 그 OtoML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파이썬 쪽에서 사용되는 OtoML 라이브러리로서는 가장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셋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메타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한 발짝 확장을 해나간 그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토사이클런의 전체적인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좀 그림이 너무 이제 일렁일렁거리는데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문제 정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캐시 즉 이제 Combined Algorithm Search and Hyperparameter Optimization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해결 방법 역시 오토웨카에서 사용되었던 해결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둘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즉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확장성 면에서 더 이제 확장성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셋째로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인 메타러닝을 활용한 웜 스타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OtoML에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에 관련된 것은 이제 추후에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피델리티 관련해서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위드 하이퍼밴드를 사용을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본 책에서는 소개가 짧게 한 패러그래프, 한 챕터 정도로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책이 나올 당시는 2019년도였는데 이제 오토사이클런 2.0이 나오면서 이제 2020년도에 이 오토사이클런 2.0에 대한 페이퍼가 나오면서 멀티 피델리티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개선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2019년에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 이 내용이 아마 한참 활발히 연구 중에 있으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 수준의 어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책에서는 그냥 대략적인 개념과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커션 부분에 짧게 한그소 챕터로 넣어놨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부터 일단은 리마인드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문제 정의는 캐시, Combined Algorithm Selection and Hyperparameter Optimization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도 그대로 등장을 하고요. Hyperparameter Optimization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을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조차도 하나의 카테고리컬한 하이퍼파라미터로 주자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적용시킨 그 문제 정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 수식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L, 로스를 구하는 로스가 아르그민 최소가 되는 경우를 구하는데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대응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동시에 최적화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 뭐 시그마 K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테스트 셋이라든가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것들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트레인 셋 내부에서 밸리데이션 셋을 일부 나눠서 이제 트레인을 하고 그 트레인 단계에서 보지 못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는 학습이 되지 않으니까 버려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K-fold cross validation. 즉, 그 트레인 데이터를 K개 단위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놓고 나머지를 트레인 셋으로 놓으면은 각각의 모델들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고 트레인 셋만으로 학습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하지만 그 전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를 보면은 이제 모든 트레인 셋에 대해서 다 이제 학습을 한 것처럼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토웨카에서 보셨던 랜덤 포레스트 베이스드 스맥 이거를 한번 또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스맥은 이제 시퀀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시퀀셜 모델이 핵심이 되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 AutoML에 사용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컨피규레이션을 실제로 머신러닝을 돌려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떤 모델을 하나 정의를 하고 이것을 서로게이트 모델이라고 하죠. 서로게이트 모델을 정의를 하고 컨피규레이션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예상되는 퍼포먼스를 출력하는 것을 이제 그런 서로게이트 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시퀀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 컨피규레이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오토웨카도 그렇고 이 오토사이킨런도 그 서로게이트 모델로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만들어내는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주어졌을 때그 랜덤 포레스트가 만들어내는 예상하는 그 퍼포먼스를 다 종합을 해서 어떤 퍼포먼스 에스티메이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그 디스트리뷰션 하에서 expected improvement function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까지 관측된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가장 높은 그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다음 옵저베이션 타겟으로 삼아서 실제 머신러닝을 돌리고 결과를 테스트해보는 이것을 계속 이터레티브하게 반복하는 그런 알고리즘 서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사이킨 런의 가장 그 특징적인 부분인 그 메타러닝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토 사이킨 런에서는 본인들의 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묘사를 했고요. 크게 세 페이지, 즉 오프라인 페이지, 온라인 페이지, 앙상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그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스맥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림 역시 이제 하이퍼옵트 사이킨런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프리프로세서와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프리프로세서가 따로 있죠. 이것이 요 아래 있는 뭐 리스케일링이라든가 원핫 인코딩이라든가 임퓨테이션, 밸런싱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프리프로세서가 있고 피처 프리프로세서가 있고 클래시파이어가 있는 그 3단계로 지정을 한 뒤에 이것들을 아까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스맥으로 분류를 하겠다 하는 것에서 더 이상 뭐 논의를 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오프라인 페이지에 있는 메타러닝입니다. 메타러닝을 도입한 계기는 웜 스타팅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웜 스타팅은 콜드 스타트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새로운 그 모델에 대해서 AutoML을 적용할 때에 제일 처음 이니셜라이징을 할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랜덤한 컨피규레이션 하나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머신러닝을 돌리고 결과를 관측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라는 것이 최소한 수십 차원에서 많으면 수백 차원으로 벌어집니다. 거기서 랜덤한 지점을 하나 찝어가지고 관측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옵티마이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림을 두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익히 제가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설명드릴 때마다 익히 보셨던
1차원에서의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 움직일 때 서로게이트 모델이 나타내는 출력값을 보시면은 여기 세 개의 옵저베이션이 있으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목표 그 퍼포먼스의 로스의 값이라고 봤을 때 이 파란색이 서로게이트 모델이 출력하는 어떤 그 확률값이 되겠죠. 확률의 상한 하한이 되겠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세 번 옵저베이션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서로게이트 모델이 추정을 해주고 그러면 가장 이제 로스 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찾아서 탐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터레티브하게 찾아가는 것이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원, 3차원으로만 가도 사실 점 3개 찍어서 그걸로 그 가장 낮은 값을 확인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이퍼옵트 사이클런 지금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일반적으로 AutoML에서 사용되는 Configuration Space는 하이퍼옵트 사이클런에서는 거의 130차원 가까이 되고 AutoCycle런도 거의 100몇 차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랜덤한 점 뭐 한 3개, 4개 이렇게 찍어서 본다? 이것은 너무 큰 서치 스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서치 스페이스가 이제 볼록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그림에 이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꾸불꾸불하게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것들이 온풋 페인 값들이 존재하면서 이제 로컬 미니마 즉 어떤 특정 영역 안에서만 최소값을 가지고 실제로 전체 글로벌 미니마는 아닌 지점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단순히 적용해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정의가 이제 오토 사이킨런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웜 스타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니셜라이즈 할 때 최초의 관측 값이 너무 랜덤하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실제로 최적값에 가까운 어떤 적절한 컨피규레이션 지점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관측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옵티마이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메타 피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메타 피처라고 하는 것은 뭐 메타버스에서도 나오는 메타지만 이 메타 피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이 피처죠. 그리고 메타 피처는 데이터 셋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메타 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셋이 주어졌을 때 AutoCycler는 총 38개의 메타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 메타 피처에는 그냥 순수하게 어떤 메타 피처 그 자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넘버 오브 컴포넌트 즉 컴포넌트 수라든지 그 데이터 레이블의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일반적이니까요. 분류의 경우에는 클래스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정보 이론적 엔트로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통계적인 데이터들까지 다 포함해서 메타 피처를 구축을 합니다. 샘플을 몇 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있겠죠. 그 클래스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각각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등장할 확률, 프로바빌리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즉 메이저 클래스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여기 맥시멈이 90이죠. 그러면은 90% 정도의 어떤 특정한 데이터셋은 90%가 똑같은 클래스로 분류가 되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작은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여기 커토이스랑 여기 보시면 스큐네스 이런 것들은 데이터셋 안에 있는 값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상치가 얼마나 있는가? 에 대한 통계적인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number of instance with missing value 즉 비어있는 값이 몇 개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클래스가 몇 개냐 뭐 피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PCA 같은 그 머신러닝이 아닌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떤 그 피처를 추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여기 메타 피처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그뭐한 개짜리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거나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던가 나이브 베이스로 분류를 한다던가 전부 분류 모델들입니다. 즉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분류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고 그것들이 뽑아내는 분류 정확도를 가지고 어떤 랜드마크 지표로 삼아서 이제 메타러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타러닝 관련 연구에서는 이런 랜드마크 피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오토사이킨런의 목표는 오토 ML을 돌리는 것이고 오토 ML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생산성,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머신러닝을 일단 돌려야 하는 피처 같은 경우에는 속도의 문제로 추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타 피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말이 되는 방식으로 이 웜 스타팅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페이지에서 OpenML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140개의 데이터셋을 선정을 했습니다. 연구자분들이 직접 선정을 했고요. 이 OpenML은 지금도 있는 사이트입니다. 마치 케글과 비슷하게 여러 데이터셋들이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여러 데이터셋들이 들어있는 어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수천 가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대표할 만한, 각각의 태스크를 대표할 만한 서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뭐, 넘버 오브 데이터라든지, 메타 피처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좀 특징적인 데이터셋 140개를 선택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140개의 데이터셋 각각에 대해서 연구자분들이 직접 이제 AutoML을 돌려서 베스트 컨피규레이션 값들을 다 찾아냈고요. 그리고 동시에 각각의 데이터셋들의 메타 피처를 추출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유저가 온라인 페이지로 넘어가죠. 유저가 새로운 뉴 데이터셋을 하나 이제 분류를 하겠다라고 줬을 때이뉴 데이터셋에서 똑같이 메타 피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피처와 여기 140개의 메타 피처들 사이에 유사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도는 L1 디스턴스, 즉 이제 그 원소 단위의 차이, 절대값의 합을 가지고 이제 디스턴스를 측정을 해서 그 디스턴스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로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 메타 데이터, 140개의 메타 데이터들과 그 새로운 데이터들 사이에 유사도가 높은 25개를 뽑아서 이것들을 이제 베스트 컨피규레이션, 여기서는 뭐 인스턴티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컨피규레이션 25개를 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일단 그냥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상위 25개 데이터는 뉴 데이터셋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유사하다면 비슷한 모델에 대해서 효과적인 그 퍼포먼스를 비슷한 모델이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25개 데이터를 그냥 딱히 뭐 옵티마이제이션 없이 그냥 학습을 시켜서 바로 이제 결과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25가지의 옵저베이션 하에서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뭐 3개의 점을 찍어서 구축하는 것보다 25개를 미리 정해진 값으로 찍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정확도도 높아질 뿐더러 실제로 여기 25개 중에서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에 가까운 이뉴 데이터셋에 대한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에 가까운 값들이 실제로 존재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웜 스타팅, 즉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빠르게 옵티마이징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몇 가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메타 피처 통계를 보시면은 맥시멈, 미니멈 값들이 뭐 이런 여기 그 클래스 엔트로피 이런 것들은 뭐 4,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이런 거는 0.9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뭐 미싱 밸류가 들어있는 데이터셋 수는 뭐 2480개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과연 L1 디스턴스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이런 의문들도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오토사이클론 2.0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토사이클론 단계에서는 메타 피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메타 피처 기반으로 어떤 디스턴스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에 가면은 메타 피처 프리 그 포트폴리오 기반의 어떤 메타러닝을 구현을 했다라고 이제 그 기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40개의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을 뽑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리디 포트폴리오 빌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 140개의 베스트 컨피규레이션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터레티브한 그 방법이 되겠고, 이렇게 구성된 25개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일단 이제 무조건 트레이닝과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옵저베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을 구축해서 시작하는 것이, 방법론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제 오토사이클론 2.0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디 포트폴리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140개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그 컨피규레이션들이 존재를 할 때, 일단은 뭐 무작위로 컨피규레이션 하나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이 각각 140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똑같은 컨피규레이션으로 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140 곱하기 140짜리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이제 140개의 메타데이터 안에서 다른 데이터의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을 현재 데이터, 그또 다른 데이터에 집어넣어서 컨피규레이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가장 제너럴 에러 레이지 적은, 즉 평균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컨피규레이션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나가면서 그 포트폴리오를 최대 25개까지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개는 불변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뉴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으로는 앙상블 메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토웨카와 그 하이퍼럭트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 메소드가 그냥 그 컨피규레이션 내부에 존재를 했거든요. 앙상블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것도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다 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앙상블을 하나의 그냥 프로세스로 따로 독립을 시켜서요, 특별히 유저가 입력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앙상블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을 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맨 처음에 그 컨피규레이션들을 탐색을 해서 이제 오토 ML을 돌려서 최고의 컨피규레이션을 찾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최고의 컨피규레이션이 아니라 랭킹을 한 최대 한 50개 정도를 찾습니다. 즉 베스트 50 컨피규레이션을 찾은 다음에 그 50개 안에서 앙상블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최고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이 앙상블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뒤에 이터러티브하게 그 모델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을 하나 더 집어넣고, 또 하나 더 집어넣어보고, 하나 더 집어넣어보고, 이것을 이터러티브하게 반복하면서 어떤 앙상블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컨피규레이션이 두번 이상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사이클론에서 의도한 바이고요. 이 경우에는 웨이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5개의 컨피규레이션들이 서로 다른 컨피규레이션으로 뽑혔다라고 하면은 각각이 20%, 20%, 20%, 20%, 20% 이렇게 해서 그 앙상블 모델이 구축이 됩니다.
즉 평균을 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섯 번째 모델로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셋 그 컨피규레이션 중에 하나가 또 뽑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6분의 2, 즉33% 16%, 16%, 16%, 16%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앙상블을 만들어서 웨이트도 서로 다르게 줄 수가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앙상블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사이클런에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서 이제 넘버 오브 모델, 즉 모델의 개수는 최대 베스트 50개를 뽑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앙상블 사이즈, 즉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몇번 반복할 것인가는 50번 또 똑같이 50번 반복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입니다. 오토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데이터가 덴스하냐, 스파스하냐에 따라서 어떤 그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의 차이가 있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냐 아니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를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덴스 리프레젠테이션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상태일 때의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 예시고요. 여기 아래 보이는 원하드 인코딩, 임퓨테이션, 밸런싱, 리스케일링이 데이터 프리프로세서의 그 옵션,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피처 프리프로세서가 여기 주황색 선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시파이어는 노란색 선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 숫자들은 각각 이제 넘버 오브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전부 다 종합해서 그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이 CAT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컨피규레이션의 수고요. 이 컨트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데이터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입니다. 즉 이제 여기 PCA, 커널 PCA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카테고리컬 하이퍼 파라미터가 1개, 컨티뉴어스 하이퍼 파라미터가 4개 존재한다라고 하고, 이 4개 중에서 3개는 컨디셔널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표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듯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오토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pty 데이터, 즉 데이터 중간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전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지만, 아쉽게도 카테고리컬 스트링 데이터, 즉 이제 스트링 텍스트 형태로 어떤 카테고리컬한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로 주어져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코드를 짜서 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처리를 하게 되고, 이제 AutoML 해가지고 사이클론 클래시파이어를 선정한 다음에 fit 하면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타임 리밋을 저희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코어를 했을 때 실제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85.3% 이렇게 정확도를 찾아내실 수 있고요. 리더보드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앙상블에 사용된 모델들의 그 개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50개의 모델 중에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모델이 선택이 되었고, 이 모델들이 서로 다른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값이 0.02죠. 0.02인 이유는 디폴트 값으로 총 50개의 이터레이티브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50번의 이터레이티브 안에서 한 번만 이제 앙상블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선정이 되었다면 0.02, 50분의 1이 되고요. 가장 큰 값인 여기 0.2 같은 경우에는 이 10번 모델이 총그 리피테이션 안에서 10번 선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앙상블 모델이 구성되었고, 각각의 이제 모델이 뭐 랜덤 포레스트, 엑스트라 트리 이렇게 주어지는데, 뭐 똑같은 타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부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르죠. 각각의 그 모델도
각각의 모델로 타고 들어가면은 구체적인 그 컨피규레이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초 동안 15번의 알고리즘을 시도를 했고요. 그 중에서 15번의 그 컨피규레이션 중에서 12번이 제대로 이제 성공을 한그 평가가 되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리밋에 걸려서 평가 도중에 멈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